다 어디 갔어? 나에게 응원단이란? 다 같이 노는 놀이터 같습니다. 내 삶의 에너지? 가장 행복한 꿈이자 청춘? 파이팅이다. 너무 잘한 후회되지 않는 도전. 대학생활 중 하나의 목표? 가족이요. 이 심장 한 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용트름? 이거 아닌 것 같죠? 올해 잘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요. 의도치 않게 얻게 된 행운. 나에게 도회이란? 씩씩하고 귀여운 친구? 굉장히 밝고 잘 웃고 용감해서 닮고 싶어요. 어른 같은 친구? A한테 고마운 점도 있고 미안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막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. 제가 처음으로 짝사랑하는 여자. 뭔가 큰 말을 해주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위로가 참 많이 돼요. 단단한 사람이요. 헤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 헤이야, 멋있다. 20대 청춘 즐기면서 살아가라. 기운차게 파이팅! 응원단 많이 힘들겠지만 꼭 버텨서 나랑 내년에 무대 다 씹어먹자. 저기 롤링페이퍼도 썼는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꽃은 핀다고. 헤이, 너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름답게 피길 바래. 헤이야, 난 너가 어떤 길을 걷든 너의 옆에 한결같이 있을 거니까 무슨 일이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. 늘너 옆에 있을게. 사랑해. 난 그냥 헤이, 너가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. 뭐 크림빵 하나에도 행복해하던 너니까. 사소한 일에도 여전히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. 헤이, 넌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. 헤이, 쌈다! 여기 봐봐. 대망의 20대. 20살을 시작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정말 재밌는 파란만장한 날들이 앞에 선한데 그걸 다 겪은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. 뭐야? 뭐 미래로 보내는 편지야?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넌 어떠니? 울고 있진 않니? 하자. 이
엄마 준비했어. 이리 와.